안녕. 오늘 꿈이랑 함께할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, 때가 악하니라.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.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세월을 아끼라, 때가 악하니라.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.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. 아멘. 주님의 뜻을 생각해보면서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. 그럼 내일 또 만나. 안녕.